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45번째, 잘못된 결혼의 9가지 유형 중에 7번째이네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결혼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줄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갈까?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앞 시간에 했던 맥락과 좀 비슷한데, 앞 시간이 외모에 대한, 겉으로 드러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라면, 오늘은 내면, 즉 마음에 대한, 마음의 자신감에 대한 그것이 결여된 것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제 일상 용어가 되었고, 자녀를 키울 때, 한 개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바탕이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일상 용어가 됐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였는데요. 1890년도에 만든 용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형성이 되려면, 기본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특히 어린 시절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시기에 가족관계가 중요하다. 어린 시절에 적절한 돌봄을 받고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 있어야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데, 그 반대일 경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거나 학대나 방치, 방임이 있는 경우들, 부모의 사이가 아주 안 좋았던 경우들, 뭐 이런 경우들이 자존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또 성장 과정에서 어떤 큰 외부의 재난 같은 것을 보았거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떤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를 갖게 되었거나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과 이별 같은 그런 어떤 원치 않는 일을 겪었을 때 자존감 형성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교사를 통한 어떤 부당한 어떤 관계나 또 친구들을 통해서 생긴 일들, 일명 왕따를 경험했거나 이런 경우도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들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법도 모르거니와 남들이 주는 사랑을 받는 법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다 새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어떤 이 관계 패턴은 자기는 비하하고 낮추고 학대하고 폄하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찔러대고 함부로 말하고 도발적으로 말하는 그런 관계를 쓰죠. 결국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심리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었는데요. 집이 가난했고 식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발디딜 틈도 없는 그런 집안이었고, 그러니 제대로 된 돌봄이 있을 리도 없었겠죠. 그래서 남들은, 자기 친구들은 중학교 들어갈 때, 자기는 그때 중학교 가는 대신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해서 일찍 집을 떠나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늘 나는 결혼 빨리 해야지 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살다가 보니까 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빨리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무의식적 욕망이 가득 차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늘 드는 생각에 결혼은 빨리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 같은 걸 누가 데리고 갈까, 나같이 못생긴 것을,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주 여성분이었는데, 미스였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성격도 생기발랄하고 재능도 많고, 자,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똑똑하다, 예쁘다, 귀엽다, 재능이 많다, 노래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어도 당사자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식구들 누구도 그것들을 재능으로 인정해 준 적도 없고 칭찬해 준 적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게다가 연애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입장에서 저 정도 여자라면 당연히 임자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예 대시를 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누군가가 어떤 남자라도 가장 먼저 뭐 결혼하자 뭐 이런 제의를 해오면 두 말도 하지 않고 자기는 결혼하겠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례였죠.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들은 마치 재고 정리하듯, 남은 거 처리하듯, 땡 처리하듯, 덤핑 가격으로 자신을 낮게 책정을 해서 함부로 자신을 방치하듯, 던져버리듯,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덤핑 가격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 자체를 아예 자기 인생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솔로가 좋아. 나는 골드미스로 살 거야. 나는 일과 결혼했어. 결혼이란 미친 짓이야.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합리화라는 일종의 방어기제에 속하지요. 그렇다면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병아리처럼 일단 부화가 된 병아리는 스스로가 걸어다니면서 뭐 모이도 쪼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부화되기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화되는 데까지는 어미 닭이 21일 동안 품어주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도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기능하는 기본적인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곁에 있는 사람이 안아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아주는 환경 또는 품어주는 환경, 홀딩 엠바이런먼트라고 하죠. 비록 원 가족은 이렇게 해주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안아주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되면 이것이 부화의 과정이 되어서 다시금 거듭날 수 있고 부화가 되었다면 점점 더 성장해 갈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 결혼을 통해서 즉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존감 바닥에 있던 사람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사례들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이런 사례들은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너무 희박하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찐득하게 안아주면 좋겠지만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다면 나도 용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품어주는 환경처럼 나는 그래서 부화를 기다리는 알처럼 그 사람들이 나를 품어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단순히 인하는 개념이 아니라 속으로 푹 들어가는 인투의 개념처럼 그렇게 들어가 줘야 되죠. 자,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채워야 될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고, 즉 사람을 통해서 채운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 에너지, 그 품어주는 환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모의 경험, 어린 좋은 가족의 경험을 재경험하게 될때 자존감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외부 환경은 좋은데 행복을 못 느낀다면 이것은 낮은 자존감 때문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자, 오늘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 이것도 잘못된 결혼의 유행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드렸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잘못된 결혼의 유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